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린라이트 켜주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약간 젊고 맵시 있게 빼입고 왔는데 어떻게 그린라이트 한번 켜주십니까? 김정우와 그린라이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린라이트 뭐 연애도 하고 뭐 사내연애 하고 그런 얘기 아닐까. 네, 인천공항의 그린라이트 좀 다릅니다. 그린라이트가 뭐 다를 게 있어요? 인천공항은 뭐 이런 만남의 모습들이 좀 색다른가? 일단 차에 타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게스트가 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아이 또 이거 또 아이 또 이거 좋구만. 남자분이신데? 예, 그래? 어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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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진입니다. 네. 아, 예. 인천공항공사 항공동화팀 최영석 차장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저 PD님이 인천공항에서 그린라이트 켜주신다고 그래서. 네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 Follow the Greens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 그러면은 이게 그런 그린라이트가 아니네요? 아, 네,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네, 일단 가시죠. 네네. 항공기를 운항하시는 네. 조종사 분을 제가 어렵게 한번 모셨거든요. 기장님을 만나는 거. 예, 예. 보실 수 있도록.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임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뜬금없이 계시네요. 실제로 이렇게 팔로우 더 그린즈를 보고 이동을 하시는 거죠, 비행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 비행기가 내릴 텐데 주어진 활주로에 착륙한 이후에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어떤 길은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어쩔 길로 가라. 착륙 이후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Follow the Green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착륙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 영어로 네임이 써 있잖아요. 30단, 저기 있는 아, 예, 델타 2, 델타 4, 607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불러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델타 607 기장 임진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네. 약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외워야 되고 또 아, 예, 외워야 됩니다. 발전하는 그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예, 조종사 입장에서는 참 모험을 좀 느끼기도 하고 이 유도로 라인 보이시죠? 아, 네네네. 저기 아. 큰 비행기 지금 카고 비행기가 네네네.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낮인데도 이렇게 엄청 잘 보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조종석에서 보면은 라이트를 아.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특히 야간이라든가 네. 안개가 굉장히 많고 해무가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그린라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막 이제 활주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면은 아마 관제사가 이제 Follow the Green, 그린라이트 따라가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이 좀 되고 있을 겁니다. 옆에서 보니까 멋있죠. 네. 야, 기장님도 만나 뵀는데 어떻게 이 항공기의 길을 펴주는 거예요, 이 넓은 데에서? ASMGC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좀 어렵죠? 네? ASMGC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직접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네. 확인할 수 있도록 네. 등화 제어서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3층짜리 건물이 아, 이게 등화 제어서요? 여기가 Follow the Greens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총괄 운영하고 있는 등화 제어서고요. 그 ASMGCS 어, 예, 그거 써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레벨에 대한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인천공항이 지금 현재는 레벨 4에 아~ 와있다. 대단하네요 이거. 그렇죠.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모든 물체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차량 그리고 견인, 출발, 도착 모든 항공편들에 대해서 감시가 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네. 우리 항공동화 팀장님 얘기 한번 아. 들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세계 최초로 풀 시스템을 가동하는 Follow the Green이라는 명령을 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원분들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24시간 하고 있고요. 네. 제 시스템이 AIC라는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등재가 돼서 4월 10일부터 주야간 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세계 유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항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 김필현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등화로 경로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관제사들이 경로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자동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 조종사와 관제사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공항들이 거의 없고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어디죠? 아, 여기는 관제사분이 직접 근무하시는 곳인데 자세한 거는 직접 한번 여쭤보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되게 해맑게 하고 쳐다보시네요. 잘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인천관제탑 현재 5년차 관제사인 김세은 관제사입니다. 네. 아, 그럼 보통 관제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늘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장님한테 팔로우 더 그린즈에 대해서 좀 배우고 왔거든요. 그게 도입되고 나서부터 뭔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팔로우 더 그린즈 절차가 시행되면서 그 그린라이트만 따라가세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도로 오진입 같은 경우도 시행 전에 비교해서 한 77% 정도 감소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착륙했다. 코리아 741 팔로우 더 그린즈 크로스 런웨이 15 라이트. 멋있네. 조종사분들은 그냥 이 그린라이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린라이트. 저보다 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팬입니다. 연플리. 부럽죠. 그린라이트. 갑자기 그린라이트가 생겨버렸네. 안녕히 가세요. 최첨단 시스템과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저희가 인천공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를 좀만 더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화에서 체크인하겠습니다. 안녕.